메라바 벤 쟁스타. 안녕하세요, 쟁스타입니다. 한국에선 지금 코로나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저도 나갈 때마다 꼭 착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코로나 감염된 지역을 봤어요. 근데 터키만 이렇게 안 걸리고 주변 국가는 이렇게 다 걸려 있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밖에 나갔다 오시면 손은 꼭 씻어주세요. 오늘은 제가 어떤 가수를 볼 거냐, 이분은 터키에서 유명한 가수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가수예요. 바로 타르칸입니다. 타르칸의 욜라라는 노래인데, 일단은 제가 영상을 볼게요. 처음부터 타르칸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오, 뭔가 중년 남성의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오, 아예 배경을 흰색, 흰 배경으로 아예 컨셉을 잡았나봐요. 이분은 춤은 따로 안 추나보네. 댄서들이 따로 있고 같이 안무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부르야? 부르야 같이 춤춰줘. 이 댄서분들 다 터키 분들이신가요? 배경 색깔이 바뀌었어요. 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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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야 부르야 부르야. 되게 후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있게 정말 쉽게 만든 것 같아요. 오, 이런 부분은 되게 터키 색깔이 강한 것 같아요. 욜라 부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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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야.
올라. 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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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요란데 요란은 그 방법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되게 신나기도 하고 약간 한국의 좀 디스코 느낌을 왠지 모르게 저는 받았어요, 이 노래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좀 춤을 같이 췄으면 어땠을까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근데 되게 그 제스처나 표정 같은 거 보면 되게 이런 거 많이 공연도 해보시고 영상도 많이 촬영했다는 거를 느껴지는 것 같고 여성 팬분들도 꽤 많을 것 같고 남자 팬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조만간 또 제가 커버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 올라오면 공유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뚤레뚤레.